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프랑스의 뭐 연구교수로 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프랑스에서 이제 현지 특파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조선일보 특파원이 아마 연락이 닿아가지고 심경을 물었는 모양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이야기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 예. 뭐에 대해서? 돈봉투 살포 사건이 아니고 이정근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예, 그걸 방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당시의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송영길 이정근 일탈 감시를 못했다.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야당은 아주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드디어 검찰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동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겠죠. 이 당시 표현이 이제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다음번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도둑놈들 5권에서 보게 되면 예. 서울시장 오세훈과 송영길이 붙었던 선거에서는 대략 100표 가운데 15표를 이동시킨 그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크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대패. 예. 기가 찬 나라죠. 표를 막 만지고 막 표를 그냥 예, 훔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수사 한 번 없는 나라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 예, 프랑스 파리의 방문 연구교수로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대표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일체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법을 왜 여러분들 강행했는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런 국회의원들이 두려운 집단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에 검찰 한번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런 대형 범죄,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청와대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권력형 비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지 일반 국민들은 뭐 검찰 뭐죠? 예? 검찰 건물 정도 서초동에 있는 건물 정도는 지나가면 볼까?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죠. 이정근 사건은 이미 수차례 조사했고 기소했다. 검찰이 모든 녹음 파일을 조사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난해 12월 프랑스에 오기 전부터 이 문제도 수사를 다 했을 것이다. 검찰의 고민은 이정근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 3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 그걸 다 묵혀놨다가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나. 어제 무슨 압수수색에 들어갑니까? 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검찰이 여러분들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40명이 연루된 사건이니까 녹음 파일을 다 풀어가지고 예, 사건을 잘 정리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여권이 대미 도청 감청 사건을 덮으려 의도로 이번 사안을 급하게 꺼내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작에 능하지 않습니까? 학생운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공작에 굉장히 능한 거죠. 정치 공작에.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우파들한테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은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조작을 하는데 익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의뢰의 조작을 할 걸로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상호 씨가. 예, 그래서 아마 일관되게 검찰이 예,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동원됐다. 이렇게 아마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래, 그거를 제가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정근 사건이 진행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날 이정근 전 부총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핸드폰을 갈았던 새 핸드폰만 여러분들 확보가 된 겁니다. 검찰에. 그다음에 9월 23일 날 부총장을 소환 조사했고 9월 30일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월 초에 비로소 이정근 전 부총장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분 이때 뭘 했는가 하니까 이때 모친 집을 해가지고 수년간의 녹음 파일을 옛날 핸드폰을 다 압수를 확보하는 승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첫 결과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 개입 관련 것도 다 녹음 파일에 있는 겁니다. 모친 집에서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사용하던 옛날 폰, 옛날 폰을 여러분들 그냥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9일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모친 집을 여러분 압수수색했을 때 민주당의 이정근 숨겨둔 옛날 휴대전화 확보, 최근 압수수색에서 과거 휴대전화 확보,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통화 내용 등 관심, 정치권의 금품 로비 게이트 비화 가능성, 이것이 2022년도 10월 19일자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추가 10월 초 10월 19일 날 여러분들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추가 압수수색에서 옛날 핸드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이정근 사무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앞서 검찰은 8월 18일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거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교체한 새로운 휴대폰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서울에 폭우가 쏟아질 당시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사건이 불거지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어머니 집까지 뭐 털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야무지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려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부주의한 탓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녹음을 잘 남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